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좀 어정거리다가 여기서 뭐지? 가디언 만나갖고 잠깐 하이라이성 요쪽 배회 하다가 성 탈출해서 요로 도망치다가 사당을 발견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근처에 또 이제 가디언 밭이라서 일단 요 위치를 다안 돌았기 때문에 좀 돌아다니긴 해야 되는데 가디언들이 엄청 많죠? 고장난 가디언. 요 위에는 걷는 거.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 아마 요정 한 마리? 한 마리 맞네요. 한 마리 남았고. 일단 여기 주둔지 근처에 가서 몰이블린이 있을 테니까 아이템이랑 좀 패링으로 저번에 레이저를 처음으로 쳐봤는데 아쉽긴 하네요. 안정빵으로 맨날 화살로만 잡아가지고. 밑에도 지금 가디언 소굴이고요. 일단 여기 주둔지 쪽. 이쪽인 것 같은데. 어디지? 이쪽이네요. 저기 보행형 가디언도 있어. 잘못된 선택인데 지금. 한참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방패 좀 착용하겠습니다. 칼도 착용하고, 활은 뭐 기사에 갈 정도면 될것 같고요. 조라활로 할까요? 일단 전방 가디언을 운이 좋아서 요정이 한 방에 나왔네요. 걸렸다. 좋은 가디언이 없나? 이게 되네. 뭐지? 이번에 어떤 놈이야? 맞았네. 좀 요정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아이고. 두 번째는 실패. 이게 맞아도 바로 죽지가 않, 아 죽는 게 아니라 기절은 안 하네요. 그냥 잡죠. 칼은 궤대에 양손 건으로 장착하고
아이고 맞아버렸네. 패딩. 아이고 빡빡하네요 진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죠 뭐. 그냥 좀 편안하게 잡으실 거면은 눈 제가 했던 대로 눈 맞추고 대검으로 스윙을 하면서 다리 하나씩 부셔주시면 됩니다. 하나 부서질 때마다 얘가 기절이라고 해야 되나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은 뭐 색깔 갖고 있는 모리블린이랑 좀 잡으려고 했는데 조이치의 방패가 다 깨졌어요. 깨지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아깝네요. 헐, 있다.
일단 가겠습니다. 옆에 사람 서 있죠. 이 가다닐 확률이. 생각이 없어요. 가뜩이나 밤마다 해골들이 쫓아와서 그것도 귀찮은데 낮에 좋아하면은 낮에는 이가단이 나타나는 거라 정말 귀찮아요. 사람이 있네. 자, 말을 끌고, 제 기억에는 여기, 이쪽에 길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정의 샘 뒤쪽으로 나가볼게요. 더럽게도 말을 안 듣네. 하긴 말을 들으면 말이 아니겠죠. 요 앞에 갈라지는데 또 이가단이 있을 거라서 마주치면 안 됩니다. 요 오른쪽 여긴가 봐요. 이렇게 가면은 이쯤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몬스터들 자고 있죠? 여기를 왜 안 왔었지? 들고 있네. 오, 전기 화살. 말 부르면 오겠죠? 저 안에 있어요? 귀찮은. 거대 말이 더 세서. 100%로 이길 텐데. 나무 화살 없고. 뒤에 상자도 좀 푸시고 오죠. 자, 여기 사과 또 있네. 용이 또 오나 봅니다. 너는 무슨 용이지? 레드래곤. 레드래곤 필요 없어요. 자, 전방을 보면 여기
하얗게 강물이 빛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쟤네들은 무슨 색이지? 일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나쳐왔고 블루네요, 블루. 암습을 좀 해보죠. 기습이라고 해야 되나?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습격! 가시 봉코 방패 간 가시 봉코 곰봉 버리고요. 얘도 뭐 버리고 이건 이미 찍은 거 받고 다 수확이 좋네요. 없는 애들 보장은 없었던 거고 여기는 아이고 미안 난간으로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가 끝쳤네요. 꽤 높아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올라가 보자. 착용하고 뭐 대충 이쯤 쏘면 맞지 않을까요? 안 맞네. 한 대 맞고 죽는 거 보면 그렇게 센 놈들이 아니라 블랙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거죠. 블랙이네요. 화살 얘도 블루인 것 같은데 블루 블랙 이런 위험합니다.
일단 여기 올라가죠. 스태미나 넘쳐나니까. 헐. 이러면은 넘치는 거랑 상관없이 떨어지는데 큰일인데요? 올라갈 수가 없네. 이렇게 또. 뭐지? 카카리코 마을로 일단 이동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